미국 연준에서 이제 1월 이달부터 이 채권 매입 그 규모를 이제 축소하기로 한 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다 더 앞서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규모의 축소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코스피가 뭐 불안한 출발 나타냈다는 얘기를 어제도 계속해서 나눴는데 뭐 환율이라든가 실적 우려 외에도 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와 관련해서 또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재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지난 12월에 FOMC 회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지만 테이퍼링의 규모 그러니까 그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뭐 외환, 주식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시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난 12월 FOMC 회의 그 성명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속도감 있는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좀 과대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유추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우선 양적 완화 규모의 추가 축소 가능성과 관련한 핵심 지표에 대해서 FOMC 회의에서 정책 성명서에서 언급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FOMC 성명서에서는 만약 유입되고 있는 정보가 연준의 기대대로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주고 또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인 2.0%를 향해 오른다면 향후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추가로 늦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 나타나듯이 물가 압력이 올해에도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적 완화 규모의 추가적인 축소와 관련된 핵심 지표는 일단 물가 쪽보다는 고용시장과 관련된 지표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버냉키 연준 의장이 처음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을 언급한 작년 5월과 또 테이퍼링 단행이 유력시되던 9월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 단행을 결정한 12월에 미국 고용지표를 감안한다면 양적 완화 규모의 추가적인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 그 인구 수보다 수 감소보다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실업률 하락 여부에 앞으로도 중요한 그 초점이 모여질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연준이 제시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FOMC 그 정책 성명서에서 정책금리와 관련해 기존 실업률 6.5% 이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2.5% 이하일 경우에는 0에서 0.25%의 그 초저금리를 유지에 추가로 또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를 하회하는 상황이라면은 현재의 그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을 고려를 한다면 연준의 향후 정책금리 조정은 빨라도 2015년에 중에나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그 테이퍼링의 그 단행의 가속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달부터 채권의 규모가 이제 축소되기 시작하는데 그의 상황에 따라서 뭐 줄줄이 금리며 환율이며 영향을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변수들을 좀 주목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테이퍼링 그 이후에 주목해야 될 금융 변수로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기준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수익률 그리고 또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엔달러 환율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테이퍼링을 결정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면서 한때는 3% 이상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고 또 엔달러 환율 역시 105엔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과 또 물가 압력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해 상반기 3.5% 수준을 상단으로 다소 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12개월가량 선행성을 보인 실질 성장률과 물가 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상반기 중 3.5% 내외가 미국 국채 수익률의 균형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도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는 경기 침체 후 강한 반등을 보였던 2010년 상반기에 최대 3.58%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상반기에 비해서 현재 예상되는 경기 개선 속도를 감안한다면 3.5% 내외를 상단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등락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기준금리 인상이 2015년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일본 엔화의 경우도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이로 앞으로의 약세 흐름은 기조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중 엔달러 환율은 110엔대를 상단으로 해서 상승 흐름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 금리의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엔화 대비 달러화의 매력도 역시 제한적일 수 있고 또 소비세 인상으로 대외 수지 적자 폭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더불어서 엔화 약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엔화가 대략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 흐름도 다소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테이퍼링 이후에 주목해야 될 변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다음에 환율을 짚어주셨는데요. 10년 만기 수익률은 3.5% 상단에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또 엔달러 환율은 110엔대를 상단으로 해서 또 흐름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